출발! 메마른 돼지와 동해라 통할 통! 뭔들 하고 있어? 저 겁없는 꼬맹이 녀석들은 콩꼬방을 내주지 않고. 여기까지다. 받아라. 누가요? 네가 마지막이냐? 어그야안보여. 대체 저 빨간 막대기는 뭐야? 친구를 괴롭히는 녀석은 용서 못한답시요! 에? 이건 또 뭐야? 조그만 녀석이 내가 누군 줄 알고... 어이구 따가! 끼러로 손톱 무시무시하다 끼러! 잘했어 끼러로! 저기... 어? 미안해, 나 때문에 천자패를... 되찾았으니까 됐어. 난 오픈자 널 믿으니까. 소녀가! 고마워! 아유, 친구랑 또 왜 이래! 아유, 그만해! 어라! 넌 이 와중에 여기 앉아서 뭐하냐? 도땅이야? 그런 거 아니거든! 저 녀석의 앉을 자 마법에 걸려서 일어날 수가 없어! 하늘나라 공주라면서 앉을 자 마법 하나 못 푼단 말이야? 한심한데! 자자, 이제 그만 발딱 일어나라고! 일어날! 히! 됐다! 일어났어! 귀찮은 날파리 같은 녀석들! 모두 해치우고 천자패를 당장 뺏어버리겠다! 건방지 꼬마 원숭이! 너부터 헌꼬막을 내주마! 하! 누구 맘대로! 가다라! 어퍼스프라! 기방울 말한 녀석 맛이 없다냐. 소금방! 어? 오공 언제까지 맞고만 있을 거야? 이제 반격이다! 좋았어! 뭐해라 켄터킬!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마! 요의 성인 녀석이! 스크린 파티! 이 후라이드 치킨 녀석 맛이었다냐? 이 놈이 정말! 잠깐! 응?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손오공 씨! 굳어라! 굳을 거! 몸이 돌이 되고 있어! 이 정도 마법쯤이야 간단하지. 굳을 고 마법을 푸는 방법은 말이야. 알아? 둘 다 딱딱하게 굳어버렸어. 잘했다 토생환. 요 녀석들 콩가루로 만들어주마. 이러러 죽여! 똑같은 수법에 두 번은 안 당한다. 오라 쇠촥! 까불고 있어. 천자패부터 뺏으세요. 다른 건 나중에 생각해요. 나한테 명령하지 말랬지. 내게 덤빈 놈들을 혼내준 뒤에 뺏어도 충분하다고. 그래도 제 계획은... 네 시각지 않은 계획엔 더 이상 관심 없어. 한 번만 더 쫑알거렸다간 저 녀석들과 똑같은 꼴을 당할 줄 알아. 얼마나 녀석, 감히 위대한 12신마 켄터킹님의 얼굴에 손톱 자국을 내! 야이 나쁜 나가! 그만두지 못해! 조그만을 상대로 치사하잖아! 기다려라,
이 녀석 다음은 미철이 같을 테니까. 마지막 경고 닦기로. 더 이상 친구들을 괴롭히면 무서운 기로로 튀어나온다 기로. 아이고 무서워라. 어디 얼마나 무서운 게 튀어나오나 볼까. 받아라 닦고 스크류 펀치. 기로! 기로 기로로 경고 무시했어 기로. 기로로 정말 하나 딱 기로. 무서운 기로로 변신 기로. 너 무슨 꿍꿍이야? 뭐지? 뭐야? 이 괴물은? 저건 전설의 지하미궁 마수? 기로로의 정체가 저... 기로로! 멋있다! 완전 짱이야! 전설의 마수가 대수냐? 덩치만 선반한 게 에이! 이건 안 막아라! 겁돌이! 킥! 아셨더냐? 이 녀석이 너의 공격을 맞고도 아무렇지도 않다니! 조금 하는군. 하지만 여지기다. 꺾고 스크류 펀치 기자. 아니 으쨔 이놈. 치 이래선 도저히 이길 수 없겠어. 최후의 필살기를 써야겠구만. 가짜! 나의 필살기다! 뾰족뾰족 활포 공격! 날카로울 예! 어떡해! 아이고, 너무 강하다. 너무 강해. 대체 저 녀석은... 승산이 없겠다. 여기서 물러나야겠어. 잠깐만요. 제가 금방 새로운 계획을 짤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녀석의 계획 지겹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 알량한 계획을 믿었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 건선 토끼야. 더 이상 날 이용할 생각 마라. 지금까지 네가 계획한 모든 허튼 짓거리 하나도 빼놓지 않고 혼세 마음 있게 구할 것이다! 켄터키님! 그것만은! 모든 계획이 망가졌는데 이대로 두고 가시면 저는! 저는! 켄터키님! 역시 남을 믿으면 안 돼! 선호공! 여의필! 지금 풀어줄게! 풀려라! 풀! 해! 이제 움직일 수 있어. 아, 내가 쓰려고 했던 마법이 바로 이 마법이었다고. 아이고 참나. 넌 너무 말이 많은 게 탈이라고. 근데 켄터킹은 어디로 간 거지? 끼로로가 해치웠어. 어? 완전 짱이었다고. 끼로로? 끼로로 짱! 끼로로 최고! 우유 빛깔 끼로로! 아차, 이거 천자패. 내가 어리석었어. 바보같이 토성한 말만 믿고서는. 그치만 날 끝까지 믿어줘서 고마워 손오공. 고맙긴. 친구끼린 당연히 서로 믿어야지. 안 그래? 어랑어랑. 끼로로가 이상해. 저 녀석은 끼로로. 아니 전설의 마수잖아. 왜 갑자기 우리 공격하는 거야? 끼로로가 아니라 전설의 마수니까. 끼로로의 기억은 또 봉인된 것 같아. 그럼 어쩌지? 내 누라냐? 다시 싸워야 하나? 아 맞아.
끼로로의 약점은 이마였지. 조금 미안하지만 한 대만 때릴게, 끼로로. 아이고, 살살해서 될 상대가 아니란 걸 깜빡했는걸. 미안하지만 봐줄 수가 없겠어. 자, 다시 간다! 아, 그만둬! 손오공! 삼조! 여길 왜 온 거야? 몸도 안 좋은데 누워있지 않고. 미안해. 모두들 나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난 그것도 모르고 도움이 되지 못했어. 이번엔 내가 나설게. 끼로로를 불러낼 방법이 생각난 것 같거든. 괜찮아. 내가 마음으로 부르면 끼로로가 답해줄 거야. 내 마음과 끼로로의 마음 서로를 이어줘. 통할 통! 빛이 나왔어! 저 빛으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거야. 끼로로? 끼로로? 들리니? 나 삼장이야. 끼로로는 착한 아이지? 친구들한테 상처 입히는 나쁜 아이가 아니지? 끼로로? 끼로로? 끼로로를 좋아하는 삼장이야. 내가 안아줄 수 있게 귀여운 끼로로의 모습으로 돌아와 줄 수 있어? 끼로! 삼장! 어떡해, 끼로! 나도 끼로로! 참네. 저렇게 간단히 돌아올 걸 가지고. 이제 정말로 끝났구나. 아직은 아니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계획을 꾸민 분께 들어봐야겠어. 더 이상 거짓말하면 가만 안 두겠어, 도생원! 알겠어요! 알았다고요! 제 계획이 좀 복잡해서 설명하기가 힘드네요. 이걸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화면으로 보여줘! 주의령! 여기! 걱정 마시고 저만 믿으세요! 기장도사님께선 아주 중요한 연구인이 가장 믿음직스러운 옥동자님에게만 이야기하라고 하셨답니다! 좋아! 잠깐 빌려갔다 얼른 제자리에 두면 서로움도 뭐라고 안 하겠지! 뭐야! 동자 네가 훔쳐간 거 맞네! 뭐? 뭐? 훔친 거 아니야! 아니, 뭐가 아니야! 근데 난 아직도 잘 모르겠어. 으이그, 영상으로 보여줬는데도 모르겠냐? 도생원이 작정하고 우리 모두를 속인 거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왜 그렇게 남을 못 믿느냐고. 아무리 들어도 그 이유를 모르겠단 말이지. 성격이 나쁘니까 그런 거지. 이유는 무슨? 도생원, 어째서 남을 그렇게까지 믿지 못하는 거야? 그건... 저희 할아버지 얘기를 해드리지요. 현인님이 돌아오실 거라는 헛된 믿음 때문에 할아버지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기만 하시다가 불에 가게 돌아가셨어요. 도생원,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렇다 하더라도 다 너처럼 비뚤어지진 않는다. 네 나쁜 마음을 할아버지 탓으로 돌리지는 마. 그런데 토생원 할아버지 정말 불행하셨을까? 네? 나 잘은 모르지만 토생원 할아버지께선 믿음을 간직했던 걸 후회하진 않으셨을 거야. 중요한 건 그 믿음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허무하고 무의미야. 믿음이 깨질까 봐 아무도 못 믿는 게 더 허무한 거 아니야? 누군가를 믿는 마음은 중요해.
설사 그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있더라도 말이야. 홈세마왕님! 이제 나타났군, 켄터킹. 도생원하고 같이 있다더니 어찌된 거냐? 그게... 그건 아무래도 상관없다. 전자펜은? 전자펜 어디 있느냐? 전자펜은 토생원 녀석이 허튼 수작을 부리는 바람에 그만... 뭐라고? 실패했단 말이냐? 그게 제 탓이 아니오라. 변명은 필요 없다. 대마왕님의 완전과를 지연시킨 죄, 그 무엇보다 크다. 죄값을 치르거라. 형벌형! 세마왕님, 한 번만,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임무에 실패한 12신마는 더 이상 12신마가 아니다. 안 돼.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림없다. 아파라, 아플 공.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온지마왕님! 도생, 이 녀석이 감히... 아유, 아파! 여기 스승님이... 도생원! 너 진짜 나쁜 녀석이야! 어쨌든 이분은 네 스승님이잖아! 그래요. 처음부터 속이고 제자가 됐지만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죠. 불같은 도사님 성격에 마법이 풀리면 너 이제 큰일 났다. 일단 마법부터 풀어보자고! 불려라! 불! 해! 뭐야? 응? 마법 잘못 쓴 거 아냐? 내가 넣었냐? 그런 실수를 하게! 왜? 왜 안 되는 거지? 혹시... 아마 마음 때문일 거야. 마음? 어. 구들고 마법으로 굳어버린 건 도사님의 몸이 아니라 마음이라고 생각해. 그만큼 도사님은 마음의 상심이 크셨던 거야. 도사님의 마음이 다쳐버린 지금 우리 힘으로는 풀 수 없단 말씀인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몰랐어요. 스승님께서 저를 그렇게나 깊이. 치, 은혜도 모르고 도사님한테 그런 짓을 하냐? 저에 대한 실망으로 마음이 굳어버릴 정도로 저를. 너 입으로는 흑흑거리면서 어째 눈물은 한 방울도 안 흘리냐? 그게 제 눈물은 오래전에 메말라 버려서. 눈물이 메말라? 어디서 또 거짓말이야? 아, 진정해 진정. 누가 또 속을 줄 알고? 여기서 이런다고 답이 나오진 않으니까 일단 도사님을 모시고 선원으로 돌아가자. 도사님. 근데 서재는 왜 오자고 한 거야? 여긴 책이 엄청 많잖아. 책을 찾다 보면 마법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을까 해서. 정말 이 서재에 그런 책이 있을까? 걱정 마. 기장 도사님의 서재라면 분명 단서가 될 만한 책이 있을 거야. 어라? 도생왕! 어디 가는 거냐? 책 보기 싫어서 도망가는 거 아니야?
12신마로서 전자패를 빼앗는 작전은 실패했어. 이대로라면 난 아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어쩌면 좋아? 스승님, 전 어째야 할까요? 마법을 풀려면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풀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이 용기의 눈물이다. 용기의 눈물? 그게 뭐야? 모르겠어. 메마른 대지에 있다는데? 이게 그곳을 표시한 지도야. 근데 다음 글이 이상해. 누구보다 높은 눈과 누구보다 굳센 마음에 슬픔을 담을 때 비로소 찾으리라 라고 적혀 있어. 무슨 말이지? 수수께끼 같은데? 책 찾고 나니까 나타나네? 저 얌체 녀석! 도상원! 혹시 너 메마른 돼지라는 곳 알아? 메마른 돼지라고요? 거기 왜요? 전 안 갈래요! 어? 너 어째 무지 수상하다! 그리고 뭐? 안 간다고?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네가 길잡이는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렇지만 네, 가야죠. 도생원, 진작에 그럴 것이지. 좋아, 메마른 돼지를 향해 어서서 출발! 아, 잠깐!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고 아픈 삼장까지 데리고 갈 셈이야? 아, 맞다! 그럼 삼장은 기장선원에서 기다리고 있어. 내가 후딱 갔다 올게. 안 돼. 오공만 그런 위험한 데 가게 할 순 없어. 걱정 마. 난 끄떡 없으니까. 아 참! 옥동자! 네가 여기서 삼장을 잘 보살펴줘. 뭐? 진짜? 아유 나야 좋지. 고생 안 해도 되고 삼장이랑 같이 있고. 끼로로도 삼장이랑 같이 있을 거다, 끼로! 에이, 모처럼 둘만 오붓하게 있으려고 했는데 방해꾼! 누가 방해꾼이야, 끼로! 알겠어. 내가 오히려 너희에게 짐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 없어. 얼른 용기의 눈물을 구해서 기장도사님을 풀어드리자. 그럼 부탁해. 좋았어! 그럼 출발이다! 풀해 마법이 통하지 않는 기장도사님의 마법을 풀기 위해 용계 눈물을 찾아 나선 오공 일행. 수수께끼 같은 단서 하나만을 가지고 무작정 메마른 돼지로 출발하는데 손오공과 친구들은 무사히 용계 눈물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마법 천자문 제19화를 기대해주세요. 우리 앞에 펼쳐진 수많은 시련과 도전들 힘을 합해보자.